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해변 서프로 아직까지 삼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9시 10분 뭐가 나올지 하여튼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서핑 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탈은 30g짜리를 사용해 볼게요. 일단 던져볼게. 안돼! 터지면 안돼! 끝마! 아니야. 어, 방어네! 또 방어! 자, 옆으로 갈게요. 저 옆에 있어요. 옆에. 으씨! 옆으로 들어왔어. 자, 여기 앞에. 겁나 많아요. 삼치대가 또 빠졌어요. 와, 어디 갔지? 금방 빠졌어. 나 뭐 하냐고. 카메라 각도 맞추냐고 했더니, 씨. 이거 다 획득도 돼요? 뭐 하게? 다 획득해. 현재 고기가 빠진 상태야. 저기. 뭐지? 광어인가? 광어인가 보다. 광어 같아. 일단 안 쳐. 삼치다, 삼치. 오씨. 오. 오. 네. 삼치 아직 안 빠졌어. 아직 있어요. 아직 삼치가 안 갔어. 오른편에 있네. 오른쪽에. 자, 오른쪽 공략. 왼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빨리 가봐야 돼. 아, 서프로 정말 재밌어. 자, 왼쪽으로 갔어요, 고기들. 자, 왼쪽으로. 입질. 아씨, 빠졌어. 어. 멀리 나갔어, 멀리 나가네. 삼촌 멀리 나갔어요, 지금. 지금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저 끝에 놀긴 하는데, 너무 멀어. 한 150m? 200m 되는 것 같아요, 거리. 좀 이따 또 올라오겠지, 뭐. 얘들 어디로 갔을까? 이 삼치가 한 15분? 해안가 쪽으로 딱 15분 들어왔어, 15분. 또 안 올라오네. 15분에 4마리 잡았어, 4마리. 광어까지. 자, 좀만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고기가 없어. 삼치가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삼치가 또 들어오는 것 같아. 저쪽에서 보일링을 하고 있는데 저기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내려올 거야. 기다렸다가 저로 가야 되나? 왔다. 다시 방향 틀었어, 애들이. 고등어 애들이 방향을 틀었어. 아, 고등어 애들이 이러네. 삼치 애들이 방향을 틀었어, 방향. 내려오다가 다시 꺾었네. 다시 이동. 여기야. 왔는데 고기가 안 물어. 아, 끊어먹었어, 메탈. 와, 씨. 얼른 메탈 갖고 올게요. 아, 타임을 놓쳤어. 딱 보시면, 멸치대가 딱 들어와 있어. 이게 다 멸치대야. 이 멸치대가 딱 들어오면 삼치가 들어오더라. 근데 지금 빠졌어요, 또. 아. 힘들어. 좀 쉬었다 해야 되겠어. 일단 삼치가 빠져서 잠깐 음료수 좀 사먹고 갔다 올게요. 삼치 사이즈 봐. 와, 삼치. 삼치 겁나 커. 5자는 넘는 것 같아, 삼치. 오. 빵이 겁나 커. 오늘 나온 삼치. 삼치 사이즈가 보통 요만해요.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이만한 게 나왔어. 와, 이만한 게 나왔어. 비교해 드릴게요, 비교. 자, 평상시엔 요만한 거 나와. 근데 오늘은, 와, 한 두 배? 세 배 되는 삼치 나왔어. 겁나 큰 삼치. 대박. 여기. 지금 삼치가 다 빠져서, 지금 삼치가 다 빠졌어요. 좀 이따가 점심 먹고 다시 한번 와볼게요. 이따 삼치가 다 빠졌어. 오늘 삼치 사이즈.